안녕하십니까. 바이오 슬립센터 청풍소장입니다. 오늘도 뉴스 Y5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임신입니다. 임신과 코골이. 코를 심하게 고는 임신부는 출산 후 대사 증후군 발병률이 높아 주의해야 된다 라고 했고요. 임신부 10명 중 3명이 생리적 변화로 임신 후반기에 수면무호흡증을 겪는다. 임신부는 불어오른 배가 폐를 눌러 숨을 쉬기 힘든데 수면무호흡증으로 공급된 산소마저 줄어든다면 각종 발병 질환이 커진다. 정말 이 기사가 불어오른 배가 폐를 누른다고 하는 정말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지 않습니까? 그런데 누워있다면 좀 달라집니다. 누우면 이 배가 힘이 들죠. 배가 무거워져서 진짜 숨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바로 눕질 못하고 많이들 옆으로 눕습니다. 그런데 자 보면 임신을 했다. 그리고 후반기다. 그러면 아이가 꽤 많이 컸잖아요. 그러면 내가 평소에 호흡하는 것, 먹는 것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임신하면 먹을 것도 좀 더 많이 먹게 되고 그거는 먹을 걸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아이한테 줄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자, 숨 쉬는 것도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배가 나왔다는 거는 이 중력의 영향으로 이 식도와 기도 여기까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. 이게 밑으로 내려갑니다.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거는 배 나온 사람들, 배 나온 아저씨가 코골이가 많다는 이유하고도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배 무게로 이 기도가 끌려 내려오면서 더 잘 막히게 생기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또 하나 수면무호흡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, 잘 때도 숨을 많이 쉬어야 되는데 아까 같은 이유로 기도가 좁아졌어요. 그래서 숨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더 숨을 세게 쉽니다. 좁은 상태에서 세게 쉬면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. 그러다가 또 임신을 하면 운동을 또 잘 안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육도 약해집니다. 약해진 근육, 좁아진 기도. 그러다가 하면서 혀가 쑥 빨려 들어가서 목구멍을 콕 막아버리면 숨이 안 들어가는. 그래서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자, 여기서 보면 수면무호흡증과 대사질환과 연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조사를 분석해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출산 후에까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기사입니다.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수면무호흡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치명적 문제는 태아입니다. 태아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장을 해요. 세포 분열이 왕성할 때잖아요.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산소가 부족해서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. 그러면은 그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활성화되어서 에너지를 쭉쭉쭉쭉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아이의 세포 활성도가 떨어집니다. 그렇다는 거는 아이가 생체 분화를 할 때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임신 중 코골이 수면무호흡까지 발생할 정도라면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기사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. 뭐 그래 알겠어. 그런데 수분을 보충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뭐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지 않아서 뭐 해야 되고 체중 조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. 그런데 그 정도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. 결국
기도가 좁아지는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임신 중, 임신 후반기의 상태라도 자는 동안에 기도가 좁아지는 것을 막아서 숨이 잘 쉬어진 상태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건강한 아이도 출산하게 되고 또 산모도 당연히 건강하고 대사증후군 같은 이런 뭐죠? 임신 중독 이런 것도 이 수면과 무호흡과 연관이 있습니다. 이 잠이 자주 깨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성 호르몬, 잠을 잘 때 잘 분비되어야 되는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이 코를 곤다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. 자, 코골이가 여성에게 특히 임신부에게는 뭐 수술도 안 되죠. 뭐 양압기를 쓰라고 하는데요. 이 기사에도 보면 양압기도 나옵니다. 근데 양압기는 바로 누워서 쓰게 되는데 바로 누우면 배 때문에 힘들거든요. 옆으로 자면 자꾸 새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양압기는 해결책이 아니고요. 그리고 양압기의 압력을 이기고 내가 잘 잘 수 있을까? 임신해서 가뜩이나 예민하고 힘든데 양압기까지 한다는 거는 정말 이 산모한테 정말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. 그래서 양압기나 수술이 아닌 저희 바이오 슬립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, 양압기 안 쓰는 자연적인 원리를 이용한 이런 해결 방법들이 있으니까요. 한번 오셔서 상담해 보신 것도 건강한 산모, 건강한 태아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. 댓글을 달아주셨고요. 다른 영상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. 저희가 하는 거는 1:1 맞춤이기 때문에 꼭 오셔서 보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. 네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